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바다뷰가 있는 호캉스를 추천해 봅니다. 서울에서 영종도 방향으로 영종 대교를 지나서 인천에 있는 네스터 호텔을 추천합니다. 거의 호텔 다와합니다. 서울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 호텔이 보입니다. 호텔의 주차는 호텔 주변으로 쭉 해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네스터 호텔을 치면 이쪽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호텔까지 오는 데는 6.9km 정도 떨어지고 자동차로는 10분 정도, 버스로는 1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호텔은 2014년에 오픈해서 현재 오픈한 지 8년 차가 된 5성급 호텔이며 전체 객실 수는 370개 정도 되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 할 때는 이렇게 사전에 체크인을 위한 순서를 등록을 하다 보면은 순서가 닿았을 때 체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이 친절하게 객실 이용과 부대 시설 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객실 이용, 수영장 이용, 식당 이용. 다음날 아침에 조식을 선택했다면 조식 이용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호텔 로비에서 보는 아침 식사가 되는 플라츠 레스토랑입니다. 건너편에는 콘서트 알라카트 식당도 있습니다. 오늘은 객실에 체크인을 해서 바로 수영장에 갔다가 디너를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복도도 마찬가지로 어두웠습니다. 컨셉인 것 같습니다. 객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약한 딜럭스 더블의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엄청 기네요. 키를 꽂고 전원을 온 시킵니다. 아, 바로 앞에 쭉 창문으로 테라스가 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각종 서비스 품목과 미니바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소파가 있고 왼쪽에 텔레비전이 있고 침대가 창 쪽으로 놓여 있습니다. 테라스가 보이네요. 바로 커튼을 젖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테라스를 바라봅니다. 아,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에서 보는 호텔 네스터의 시뷰입니다. 오션뷰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 앞에 바다가 꽁꽁 얼었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배들이 정박이 되어 있네요. 그냥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바로 앞에는 이렇게 호수, 저수지 같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앞으로 쭉 해서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억새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억새게 있네요. 저수지도 꽁꽁 얼었습니다. 아, 텔레비전이 벽에 벽걸이로 되어 있고 화장실, 욕실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가운데에 세면대 끝부분에 욕조가 딸린 샤워장이 있습니다. 가운이 있고요. 신발, 개인 금고까지 다 있습니다. 세면대에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타월도 있고요.
기초인 키트, 반창고, 소독제 등이 다 있습니다. 욕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바로 윈도를 통해서 바다를 보시면서 샤워를 하고 욕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길이가 거의 7, 8m 정도 됩니다. 아, 뷰 하나는 끝내주네요. 정말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서비스 다리에 놓여있는 생수 3병은 무료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료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안주류는 전부 유료입니다. 소파 형태, 침대 형태입니다. 그리고 테라스에서 저 아래 오른쪽 벽으로 보이는 곳이 수영장입니다. 조금 이따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에서 아래를 쳐다봅니다. 와, 여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객실에서 뷰 하나로 모두를 다 했습니다. 객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객실에 실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초콜릿, 미니 초콜릿 두 개 또 올려놨네요. 전화기 있고 각종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쭉 되어 있습니다. 시계도 있고요. 휴지. 객실의 침대 위에서 테라스 방향으로 잠시 누워서 바깥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방에서 누워서 다 보입니다. 아, 이런 환상의 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지친 몸을 네스트의 딜럭스 더블에서 완전히 날려버리는 듯합니다. 서비스 타이에 무엇이 있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바도 있네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 유료입니다. 돈 내시고 드시면 될 듯합니다. 생수 위에 3병 놓인 것만 오늘은 무료입니다. 각종 이용과 요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용에 대한 각종 메뉴가 나와 있고 룸서비스 또한 가능합니다. 룸서비스 이용 시간은 아침 6시 반에서 새벽 1시까지 가능합니다. 화장실 한번 쭉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타이에 놓여 있는 얼음 바스켓, 커피 한 잔 올려서 잔잔하고 조금 이따 수영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잔을 탔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깔끔하고 안락한 곳에서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아, 좋네요. 편안하고 이용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곳곳에 전원을 켜니까 아주 분위기도 조금 더 나는 듯 합니다. 아, 그런데 약간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침대에 밑에 받침에 있는 보드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것을 오른쪽으로 더 붙였으면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이 좀 더 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저렇게 해놨네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복도층입니다. 저희는 이 호텔의 가장 높은 층 11층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와 뷰가 한 층도 더 좋았습니다. 깜깜하죠. 엘리베이터 내부 거의 보질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네스트 호텔의 엘리베이터와 복도의 조도의 형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깜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 본 호텔의 로비입니다. 바로 앞에 플라츠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거는 완전히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햇살이 그대로 레스토랑으로 들어옵니다. 저 앞쪽으로 프론트가 보이고 프론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텔의 외부를 잠시 나가서 산책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호텔 외부로 나왔습니다. 호텔 바로 정문 앞쪽에는 갱정철이 다니는 레일이 깔려있고 아침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바깥에서 쳐다본 호텔의 전경이고 호텔 전경을 쭉 둘러싸고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 앞에 있는 산책로 갈대 억새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저수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추워서인가요? 얼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꽁꽁 얼었어요, 저수지가.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없나 봅니다. 저기 얼음 깨서 낚시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텔의 뒤쪽에서 쳐다본 호텔의 전경입니다. 아주 멋있네요. 그런데 주변에 건물이나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텔만 딸랑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큰 의자예요. 헌들 의자는 아닌 듯 합니다. 호텔 앞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네스트 호텔이라고 되어 있고 5성급의 호텔입니다. 이제 수영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가는 길은 프론트 오른쪽으로서 쭉 들어가시면 되고 사진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24,000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3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객실에서 바로 샤워 가운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수영복은 입으셔야 됩니다. 오시면은 여기에 수영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수 마스크와 아쿠아 삭스를 줍니다. 신발도 추우니까 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네요. 아, 좋아요. 드디어 무지개 색깔이 빛나는 야외 수영장으로 왔습니다. 이 야외에 현재 온도가 거의 영하 10도 정도 되는 듯 하는데 다들 벗고 수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나게 좋습니다. 추운 줄 모르는 듯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밑에 수영장에 물이 펄펄 끓는 듯 합니다. 김이 무럭무럭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좋네요. 호캉스하기에 딱입니다. 이런 곳에서 쉬다 보면은 지친 몸, 피곤한 몸, 스트레스 확확 다 날릴 듯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냥 여기 수영장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만 이 수영장은 오후 3시에서 밤 10시까지만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까지는 이렇게 수영장에서 노실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 내에 들어가시면 안쪽에 간단하게 스낵 코너가 있습니다. 저기서 스낵 코너도 이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와서 저희는 쿤스트에서 이렇게 식사를 시켰습니다. 네스트 호텔은 베리 5개입니다. 이용하기에 아주 좋고 호텔이 전체적으로 젊음이 뭉칠 풍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객실에 들어와서 1865 칠레산 와인 하나 교봉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라스와 오프너는 호텔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온 와인과 함께 간단하게 멋진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젠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잘 시간 잘 됐습니다. 테라스로 잠시 나가서 낮에 보았던 그 객실 앞 오션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뭇 다르네요. 이제 조맹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조맹이 들어와 있고 저 아래 수영장은 아직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는 호텔 내부의 공용시설 화장실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객실에서 잠시 텔레비전을 보면서 객실의 야간의 내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공부하러 온 건 아니니까요. 스탠드와 사무용 책상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깜깜한 외부에서 호텔에 조명이 들어오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지켜봅니다. 왼쪽으로 쭉 가서 바깥으로 갈 수 있는 곳도 나가봤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떳떳한 물에서 시원한 바다 구경을 합니다. 깜깜한 외부의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호텔 주변의 전경입니다. 호텔에서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사실 주변에 바로 식당가는 없습니다. 한 5분 정도, 100m 정도 걸어서 가면은 식당이 절벽이 있습니다. 횟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개구이집도 쭉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실 수 있고 편의점은 호텔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가셔야 이마트 24가 나옵니다. 아침이 돼서 일출하는 네스트 호텔에서 쳐다보는 태양의 일출 모습입니다. 정말 그림입니다. 환상입니다.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침에 객실에서 보는 오션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체크인할 때와 야간과 아침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쳐다보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장소지만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오른쪽은 바다입니다. 배들이 있죠. 얼음이 꽝꽝 고르기 때문에 배들이 꼼짝 못하고 그대로 묶였습니다. 아침에 수영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에메랄드 빛의 저 수영장의 모습도 위에서 쳐다보니까 아주 자그만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곳은 네스트 호텔의 제 위층 11층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저수지 바다가 꽁꽁 얼었습니다. 동쪽에서 이제 태양이 강렬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 모습 보러 여기에 왔습니다. 아,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냐고요?
날짜와 시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주중에 잘 이용하시면 10만원 초반대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시즌이나 연휴 같은 경우는 35만원에서 40만원 주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플라츠 레스토랑이 왔습니다. 바로 앞은 유리로 되어 있고 아침 햇살이 광렬하게 레스토랑을 비춰줍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메뉴도 아주 맛있습니다.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땡큐 땡큐. 전체적으로 맛있게 잘 먹은 네스트 호텔의 브렉퍼스트입니다. 아 맛있네요. 이 브렉퍼스트는 1인당 35,000원 식사를 하고 잠시 호텔에 나왔는데 저렇게 경쟁철이 지나갑니다. 저거 소리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호텔에 포함된 풍경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거의 호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긴 산책길을 나가봅니다. 억셰풀인가요? 이 숲을 따라 쭉 가는데 조금 이따 꽁이 나옵니다. 꽁! 깜짝 놀랐어요. 우다닥 갑니다. 이 숲을 사이에 꽁꽁은 얼음 위에 아침 햇살을 받는 듯 했어요.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아 나왔어요. 보세요. 날아가죠 저기. 아 깜짝 놀랐습니다. 간이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꽁도 햇볕 쬐러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해를 한 건가요? 바다와 호수와 태양과 억새와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이루어낸 네스트 호텔의 호캉스. 장렬하는 강한 햇살로 떠오르는 일출 강경이 더더욱 멋있습니다. 이 산책 안 하고 그냥 가시면은 후회하실 겁니다. 춥다고 나가시지 않으면은 후회합니다. 꼭 산책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잠시 어제 이용한 수영장 앞쪽을 쭉 들어갑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외부에 여름에 아마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수영장도 있는데 조그만합니다. 호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호텔에 마무리를 하고 내려갈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를 쳐다봅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걸 보고 임프레시브 씬이라고 그러지. 바다 뷰가 주는 네스트 호텔의 아름답고 자유스럽고 영원히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영종 대한 남로에 있는 네스트 호텔을 찾았습니다. 5성급 호텔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고 서울에서도 40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네스트 호텔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오션뷰 시사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가성비 좋아요. 어떤 날짜에 이용하느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